짐이 너무 많으니까 가면서 짐을 좀 미니멀로 제가 좀 다 처분하고 반을 아예 옷 뭐 주방용품 거의 다 반. 어머 수납. 와, 와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 이렇게 잘 하는 잘게 근데 이렇게 한번 해두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사는 거야. 이걸 본인이 했어? 부속품이요? 밀가루 개어서 벽에 바르시나요? 저랑 다른 게 뭐 있어요? 저. 아, 왜 다르죠? 저 유통기한 몇 년이에요, 저거? 그래서 지금 많이 줄인 거야, 근데 이게. 제가 담배 피는 줄 알고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. 아이고, 야. 탄수화물을 포기 못 하셨네요. 작업실에 냉장고가 두 개요? 하나는 냉장고, 하나는 냉동고. 악어 이거 뭔지 아세요? 이게 뭐야? 음식 먹을 때 아, 이거 뜯는 밀봉. 거 있잖아요. 아 뜯는 거 있잖아요. 이게 택배 뜯을 때 좋아가지고 싸길래 한 7,000원에 샀어요. 근데 1,000개가 온 거예요 이게. 근데 인터넷으로 하면 그래. 아... 근데 뭘 해드시려고 또 이렇게 또 슬슬 꺼내. 발동을 슬슬 걸어.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데요? 그러니까 이게 밖에 놓으면 또 모양이 이상하잖아요. 지금 모양이 분위기가. 그래서 어디에 넣어야 되겠는 거야. 그래. 어떤 친구를... 아니 뭐가 미니멀이야. 아 그냥 맞아요? 안에 그냥 감추기만 했네. 가려운 거잖아. 미니멀리즘이네. 이게 반죽인 거예요. 이게. 아니 제가 저 동네에 리사이클 센터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네. 약간 그런 느낌인데요. 약간 퍼플? 핑크? 민트? 퍼플 렛츠고. 다 또 예뻐, 예뻐. 예뻐. 우와, 이름 써있어. 네, 도마를. 흑주. 흑주. 남은 건 바로바로 묶어서. 아우 옛날 같았으면 보글보글 바글바글 아주 그냥. 그러니까 먹는 음식도 달라졌네. 원래는 끓이는 거 좋아하잖아. 끓이는 거 국물류 좋아하잖아. 곱창 전골 나와야 되는데. 우와, 아 직접 저렇게 하신 거야? 아 그거는 저 다른 분들 거고. 감성 로고처럼 하려고. 그릇을 만들어 보지 이렇게. 두 개를. 아까 그리고 자료면에 소시지 하나였는데. 네. 간이 안 맞아가지고. 아 그렇게 났어요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바로 치우기. 여기 남아가지고 버릴 수 없잖아요.